안녕하세요, 이리TV입니다. 오늘은 수초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. 바닥 수초는 폭풍 성장해서 풍성해졌어요. 풍성하게 자라면서 경쟁에서 밀리거나 물리적인 요인으로 많은 수초들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. 이미 필터기에서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. 필터기에서도 잘 자라고 있네요. 오늘 1,000원으로 수초 정리를 해볼 거예요. 1,000원짜리 바구니입니다. 나머지는 재활용해줬습니다. 일단 깍꿍이 쉼터처럼 만들어줄 거예요. 현재 깍꿍이 쉼터 안 좋아해서 빼줬습니다. 간단하게 모서리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. 깍꿍이 집 만들어주려고 남은 흑착판입니다. 쏙. 오, 사이즈가 딱이네요. 반대쪽도 쏙 넣어줬습니다. 이제 기초적인 단계가 끝났습니다. 남은 바닥재를 깔아주고 수초를 가지러 가보죠. 필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초들이 껴있더군요. 수초가 물에 떠있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네요. 이제 열심히 심어주기만 하면 됩니다. 핀셋을 이용해서 심어주면 조금 더 편합니다.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. 어느 정도 다 심어졌습니다. 날은 깔끔하게 잘 심어졌죠? 바닥재를 뿌려 수초가 떠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. 수초가 많이 남아 두 개 더 만들어줬어요. 남은 수초는 우리 깍꿍이 영양 간식으로 좋습니다. 깍꿍이 비타민 공급에 수초가 최고죠. 잘 먹네요. 수초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물을 자작자작하게 넣어줬습니다. 일주일 지나니 많이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. 조심조심해서 넣어줍니다.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수초들이 있네요. 그래도 90%는 잘 있었습니다. 일단은 계단 형식으로 붙여줬어요. 나름 이쁜데요? 세 개는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. 베타 녀석이 제일 좋아하네요. 다른 물고기 친구들도 좋아합니다. 새우는 이미 자리를 잡았네요. 이제 여기서 수초가 풍성하게 나올 거예요. 치어나 새우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이 되었네요. 베타가 일단 엄청 좋아합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